4부 정도? 4부 정도? 오두 깨풍. 네, 승혜님 안녕하세요. 오두 깨풍. 이스탄불링 감사합니다. 두께 씨 화이팅 하라고. 아, 차이점 크다가 없어요. 대대 전역 구장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고리나 쪼갱이 씨 추천이요. 재용님 우측하단 카톡으로 문의해주세요. Q 문의는 우측하단으로 카톡 주세요. 해커씨 지금 오고 계신다님다. 해커님 별풍선 오고 계신데요. 아이고 영언니 50개 감사합니다. 한글릭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불러드리기가 힘드네요. 50개 감사해요. 아 그래요 기준님. 네 나그네님 어서와요. 자, 독불장군님이시죠? 요번엔 좀. 하, 그 오픈브릿지하고 이거를 가뜩이나 또 힘든데. 아이고. 아, 고명! 맞다, 고명이었지! 왔어요? 아니, 안 하는데, 꺼내놔야 돼. 아, 고명, 내가 새벽에 가서 내가 바꿔줄게. 고명 땡큐. 아 어묵꼬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명이 아직은 조금 서툴러요. 그럼 30에서 32점이 3부. 아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불만이 3.5부도 있고요 4.5부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냥 4.5부 해야 되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전준이 한사발이. 자 우리 덜덜이 아이고 에이스님 방송 보려고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인사드려요. 아 나 진짜 못 살겠다. 고마워요. 아 엄청 피곤하시겠네. 쪼갱님 제가 중대 300 치는데 대대 23점 놓는 게 맞는 걸까요? 조금 세다면 셀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00이면은 저도 250에서 300 정도 고쳤는데 에버리지가 어떻게 나오죠? 교동님? 나쁘진 않은데 23점이면 조금 빡빡할 수도 있긴 한데 원래 300 정도 치면 한 20에서 23점.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치님, 어서와요. 그러니까, 작가 오빠 딱 얘기해 주시네. 아, 아무래도 추천하면 그게 조금 시끄럽다 그래가가. 역시 아치님 센스쟁. 아직까진 기복이 심하니까 대대를 많이 안 쳐봤으면은 아이고 석돌씨 전주아대님 어서와요. 손기술 선생님 들어가셨죠? 아 두께씨 아이고 방송에서 알게 된 인연이랑 이곳 미국에서 만나서 어제 상고 와 대박 지렸다 와 친화력 짱! 네, 교동님. 아유, 어제랑 옷 똑같이 입었죠, 우리 두께씨가. 자, 저희 방송 많이 보시고 당구 많이 늘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코미어 형님. 집에서 맨날 염색하고 오는 코미어 오빠. 아 그래요? 동영상에서 보셨어요? 한방님? 무슨 동영상을 봤지? 양란이 형 오랜만 보기 힘들어요 형.
며칠 전에 여빈이 오빠도 왔다 갔는데. 버지니아 비치? 그 거리가 어떤진 저는 잘 거리감을 몰라서. 개 바빠요? 아, 빨리 시간 내서 좀 놀러 와요. 잠깐 놀러 왔어요, 잠깐. 아유, 주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대 결정하고, 목소리가. 어? 호단이님, 코미 오빠가 히트 방송했다고요? 요즘 조금 바쁜 것 같아, 여기저기 다니느라. 자, 뉴페이스 중에 한 명이죠. 바티꼴, 바티꼴니. 자, 학구가 아니고 짱꼴로 반다는가? 학구? 아니, 아니, 뭐야. 리버스 치신 거야? 우와, 지렸다. 나이스. 나는 회좀 많이 줘서 짱꼴로 칠것 같은데. 아이고, 실버님 안녕하세요. 형이 더 바빠요? 시간 내서 좀 놀러 와요.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쿠컬님 별풍선 10개 땡큐 아이고, 쌉싸비 비치. 고명, 10개 또 고마워요. 이따가 새벽에 갈수 있으면 갈게요. 근데 너무 늦게 끝나면 조금 그렇고. 그러게요.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되죠. 뉴페이스 분들. 얼마나 잘 치실지 모르니까. 아닌데. 바티골님이 나이가요? 36살이에요. 36살. 네, 양란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영어로 변경해주세요. 인사드리기가 힘들어요. 아유, 그럼요, 10원님. 무난해요. 아, 바티골 친구분이세요, 마이님? 하이로,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양란이요? 지금 어디서 조립했대? 아, 지금 치신 분이 바티골 님이신데, 23점이죠. 아이고, 재웅님 고마워요. 근데 바티골 뜻이 뭐지, 진짜? 방금 에디덕스님 치고 가셨네. 아유, 하얀 티 입었잖아요, 하얀 티. 아무거나 누르고 있어요, 고명? 아, 그래요? 길동 가서? 어묵님, 그 고명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 말씀하신다. 바티골님이다. 아, 예전 축구 선수 바티스타. 아, 바티골을.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축구 매니아님이시네. 저는 당구를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배웠어요. 차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고생했어요, 양란이 형. 아르헨티나 스트라이커. 자, 우라. 별다리의 우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야. 우르르 그딴 식으로 치면은 득점이 되겠니? 되겠니, 안 되겠니? 고명, 새벽에 내가 해줄게요.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르지 마요. 내가 설명해줄게. 네, 들어가요, 양란이요. 자, 또 뉴페이스 중좀한 분이시죠? 전특 보스님, 누가 봐도 보스 같이 생기셨어요. 포스가 되게 있어요. 인상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전특 보스님이셨어. 자, 외전. 좋아요. 친하니까, 기준이 오빠. 근데 기준이 오빠, 내가 알던 그 기준이 오빠 맞죠? 정수 오빠. 맞나요? 아, 퇴학당하면은,
퇴학당하면 참가비 할 때 참가비는 신사임당 환자인데 퇴학당해도 신사임당 환자형이에요. 맞아요? 정수 오빠 친구. 너무 오랜만이라. 자, 여러분 추천 한번, 업 한번씩, 따봉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따봉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꿀잼도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야, 트위치도 보시긴 보시는구나. 대장님, 혼당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1등 했어요. 저도 이런 날이 있네요. 상태도 안 좋았는데. 왼쪽에 팔린 힘이 없어서 잘 맞은 건가? 아니, 저번주 월요일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20알인가 죽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공을 한 번도 안 쳤어요. 팔이 아파서. 근데 어제 친 거야. 간만에. 그래서 잘, 오랜만에 쳐서 잘 맞았나 봐요. 고맙습니다, 호단이님. 아이고, 네, 현당님 안녕하세요. 게임 전에 루틴을 헌혈을. 그럼 퇴학 당해도 신사임당 두 장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참가비 한 번, 퇴학 한 번. 아, 이 방송에서 1등 못한 바보다. 근데 두께씨 말로는 아까 치수를 후하게 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 모레 풍점 드려야겠다. 자, 코미어 오빠의 학구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아, 오른쪽이었어? 뭐야, 겪고 난 것 같은데? 쪼갱님, 알이 50알 남으면, 아니죠, 알이 50알 나오면 그냥 참가비만 내고 끝난 거예요. 참가비만 내고 끝난 거예요. 봉빌님 안녕하세요. 23점한테 갈고. 풀포 풀포. 그렇죠 그렇죠 봉빌님. 이기신 칩스만큼 저희가 후원을 하는 거니까.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꼬미 오빠가. 근데 지금 막 완전 슬럼프라고 조금 막 그러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다음 주 월요일. 아이고, 삽신교주님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예, 지금 시작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자리가 남네요. 오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오실 거면 그 카톡 문의 주세요. 그리고 팬 가입 하셔야지. 팬 가입은 필수입니다. 99알로 끝나는 거랑 한 알로 끝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지. 한 알만 남아도 퇴학 벌금이 없지요. 네, 윤성현님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글로 닉 좀 부탁드릴게요. 닉 변경. 아, 다음 주에 23점 자객? 언제? 아, 그러면 화요일이네, 형. 어차피 자객은 별로 안 잡아줄 거야. 아이고는. 아유, 한방아님 그런 얘기하면은 책임당해요. 아시겠죠? 지금 니저 오빠가 없는 관계로 제가 책임을 드릴게요. 드디어 오는 거야, 다음 주? 활삼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두켓이 얼굴. 아, 못 와요? 간만에 보나 했더니, 이야. 아이고, 달달아. 오늘 잘 쳐야 된다, 자기야. 아, 훈이 보내준다고? 이왕이 같이 오지. 자, 전투포스님, 포스 있어요. 오늘 잘 치실까? 좀 궁금하네요. 네, 챔스님, 안녕하세요. 두께씨, 평균 해보가 몇 점이에요? 여쭤보시네.
아, 11월 둘째쯤에. 아, 가능하죠, 삽신님. 카톡 문의 주세요, 카톡 문의. 어? 화면 밑에 사람들 수지랑 카톡 문의가 반잘 여서 보인다고요? 왜 그러지? 예, 22점은 화요일이에요. 슈라이 안 와서 운이 있나 했는데, 슈라이는. 네, 꽃나비님 안녕하세요. 뽀리님, 어서와요. 뽀리님, 놀러와요. 그 카톡 문의로 해주세요. 오비시실님 참가 불풍선 문의는. 100개땡 큐쌉쌉이오스. 별풍선 100개로 펜가이, 통큰 펜가이, 감사합니다. 야, 진짜. 와, 고맙다. 고명이 닉변했어. 아이, 고맙바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땡 큐쌉쌉이오스. 고명 10개 고마워요. 야, 어묵님 말씀을 듣고. 예. 로드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지금 몇 점이세요, 근데? 17점이세요? 어묵꽃이님 고마워요. 우리 고명이 또 닉변을 했네. 슈빈님, 어서오세요. 아, 양고기 육질을 여기서 왜 묻는 거예요, 뽀리님? 여기가 먹방이냐고. 아, 대전인데 가보고 싶긴 해요. 대전이면 가깝네, 놀러 오세요. 로드님, 핸디가 어떻게 되시죠? 럭키허니님, 어서와요. 아니면 차라리 유튜브 게이밍 사인 들어가서, 아, 저 텐션 좋아요? 좀 많이 힘들어요. 목 아파 죽겠네. 아, 고명 고생했어요. 참네. 우리 고명이 아프니까 닉네임을 바꿨네. 아, 257인데 쪼갱 저랑요? 가능하지요. 놀러 오세요. 대대에서 쳐야죠. 썩은 풀색은 뭐야? 근데 뭔가 공감이 가. 아, 미주랑님? 바티골. 부산 야방? 아휴, 저도 부산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니자영 어서와요. 23점이면 화요일 멤버지용. 아, 그렇죠, 로드님. 그렇죠, 된 거죠. 아, 예. 로드님은 일단은 핸디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18점,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 어? 그런 말씀 하면 어떡해요, 나그네 팬님. 쫓기시 화낸다고. 뭐야. 여기 먹칠한가요? 여기 먹칠까요? 바티골님. 설마 코미오 오빠가 두께씨 닮았다고 한 건가? 정구현님 안녕하세요. 아, 17점 알겠습니다. 체크해놨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럼 11월 5일이네요. 지난번 고수사에서 숨쉬기 바빴음. 아니, 그래도 삽신교주님 너무 잘 치셨는데요? 인간적으로. 아, 부산행 헬기요? 9,900원 광어 할고 먹고 싶다. 조윤길님, 여기 30점이 왜 들어가냐고요? 우리 두께씨는 저희 같은 BJ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께씨는 어느 판때기에도 고정 멤버예요. 사기 당구장 아니고요. 정신 차려요. 매너챗 안 하면은 강퇴당해요. 책임 한번 드릴게요. 야, 방금 어떻게 친 거야? 이거 짝탱이 맞았죠? 삽신교주님 별풍선 50개땡 아이고, 큐쌉쌉이오스. 삽신교주님, 50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노빠꾸님, 어서오시고요. 인신공격. 왜 두께씨 닮았다 그랬어? 스타일. 아, 광장오빠, 어서와요. 하이, 여기로. 아이고, 가고 싶은데 광주가 너무 멀어. 아유, 놀러 와요. 제주도에서도 오는데. 그래서 미리 사과드리. 너무했네. 네, 광장오빠 하이로. 자, 나이스. 자, 지금 치시는 분은 에디덕스님. 저 21대 20으로 저랑 한 게임 쳤는데 도떼도떼에서 제가 살짝 나가는 바람에 졌습니다. 아, 잘 치시더라고요. 잘 치시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땡큐 노빠꾸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꾸벅. 와 노빠꾸님 갑자기 100개를? 아이고 꾸벅 나도 꾸벅 어서와요. 어서와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넘어와요 넘어와.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몇 살이지? 잠깐만 수능이면은 최태양님 혹시 우리 참가한 적 있었나? 그 태양인가 맞나? 민자 안 돼! 민자는 안 돼요. 아니네. 그러면 아니네. 태양님 민자는 안 돼요. 나이 한 살,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와요. 아이고 잘 볼게요. 언니 에디덕스 화이팅 응원해 주시네요. 오우 샷 이야? 교단? 예? 나이스 천축보스님 죄송합니다 했고요. 네 버리님 놀러오세요. 아 죽방 말고 게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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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태양아 놀러와라 놀러와라 수능 잘 보고잉. 그렇지 그렇지 죽방은 성인부터. 아이 네 한방님 고마워요. 탐구장은요 여기에 있어요. 상현님 어서와요. 와우 닉들을 다 영어로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좀 바꿔줘요. 응? 닉변을 좀 한글로 한글 닉으로 좀 바꿔주세요. 야 에이스님 주소 매니저답게 딱 이렇게 매니저같이 이렇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빨간 가디건이요? 네, 헤드편님 지각이네요. 빨간 가디건은 당대 선생님이 아니고 오늘 뉴페이스 전특보수님이에요. 제가 40살로 보입니까? 답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호단이님. 이따가 뵐게요. 하케에게 메이플 시럽 꿀맛. 참가한 문의는요. 우측 하단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참가 문의 모르겠어요. CD 찍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 사인은 없고 사인은 없는데 사인은 없고요. 그냥 사진 그냥 해드릴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아 대포님이요 오고 계시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카톡 문의 주세요. 참가 문의는 카톡 문의로 주세요. 아, 그 위에 상단에 보면은 설정, 점 세 개 설정이 있대요. 설정. 네. 니재영 고마워. 내 몸무게가 40kg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살 빼야 되는데 미치겠네. 스네이크님, 부산 꼬붕이님 어서 와요. 오디님도 어서 오시고요. 야, 914번째로 0036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을 한글 닉으로 좀 변경 부탁드릴게요.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kg면 뼈다귀 정도까지는 안 그러던데. 아이고 강희사님 화이팅. 누구 응원한 거야? 어 바티골님 응원하신 거야? 이사님이셔? 아 닉 한글닉으로도 한번 바꿔주시미. 저는 88년생이에요. 아 죽빵 룰이요? 자 읽으시면 돼요. 아 마스크 1년 협찬하고 싶은데 한 장 얼마에? 1년에 한 장이면 되죠. 아 그러지 좀 마요 뽀리님. 저는 롱고니 소렌토 그거 하나랑 에이블큐 하나 써요. 에이블큐는 한 20만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소렌토는 지금 단종됐지만
저 친구 구입할 때한 18만 원 정도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명. 고명, 친절한 설명 고마워요. 물방맹이님 어서 와요. 네, 지금 치시는 분은 독불장군님. 아, 죽방 풀사 풀포. 풀사 풀포 잡아준다는 거는 그 가락구 원, 투, 쓰리 가락구를 치면은 네 알을 준다는 거예요. 네 알. 네, 태아님 어서 와요. 네, 박맹이님 어서 와요. 아, 에이블큐 저는 쓸만하던데요. 괜찮아요. 근데 큐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가볍더라고요. 저랑 1대1 다이다이 쳐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그리고 일단은 아프리카로 넘어오셔야 돼요. 아프리카 팬가입 하셔야 제가 게임 쳐드릴 수 있어요. 해설이 맛깔나야죠. 나공 해설한 적은 없는데. 고마워요. 아니요, 5장 아니고요. 이기신 칩스만큼 저희가 2사, 2천원, 4천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기신 칩스만큼. 자, 그리고 어디 봅시다. 자, 뉴페이스 중한 명, 에디덕스님. 자, 지금 치려는 자세가 이거를 치려고 하는데, 여기는 잘안 내려갈 건데. 아니다. 학구다. 하단을 주고 꾹 꿇었네요. 하지만 어려웠어요. 이해야? 아까 저랑 저쪽 건너편 가브레에서 쳤을 때는 더블 형식 공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치시더라고요. 아, 이령. 클리어? 오빠는 여기서도 책임이야. 쪼맨한이요. 쪼맨한 쪼갱이라니요. 저 160이에요. 키안 작아요. 자, 우리 덜덜이가 쓰는 레스트 실력 한번 볼게요. 오, 잘 밀었어. 두께 좋았어. 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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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레스트 잘 썼다. 아, 160이라니까요. 또키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160 확실해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아, 진짜. 아, 확실해요. 거짓말 안 해요. 피닉스님 어서 와요. 아니에요. 아니. 160이에요. 162이에요. 자, 덜덜이 장타 가고 있고요. 이따가 해커님 오시면요. 저는 채팅으로 넘어갈게요. 아, 직접 봤냐고요, 타랑님. 아, 뭐또 154예요. 차오영 어서 와요. 헤헤, 참, 150파 아니라니요. 봤다고요? 실제로? 아, 나 지금 160이 하니까, 아우, 화나네, 갑자기. 닥쳐, 클레어. 그러니까, 갑자기 또키 얘기, 쪼맨하다, 그래갖고, 제가 160이라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이고. 네, 쭈노님, 어서와요. 자, 뉴페이스 좀 한 분이죠? 아이고, 당구도 보고 야구도 보느라. 바쁘어, 바쁘어. 배구는 안 봐요, 혹시? 자, 전투포스님이시고요. 참, 지금 투가락을 치시려고. 이야? 아이고, 투가락 치시기에는 너무 앞을 찍었네. 더 안쪽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치용? 아까비. 뒤꿈치 날아가 볼게. 아. 자, 간만에 나오신 우리 손기수 선생님, 딴 데서 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아, 오늘 야구하는 날이네. 구라치죠. 뿌리 날이 재미없다. 이야? 쫑? 그랜데 안 맞았어. 아깝습니다. 후르코님, 안녕하세요. 저희 주차 완비예요. 영어님. 저 유튜브 영어님, 저희 주차 완비니까 놀러 오시면 돼요. 팬가입 아프리카로 넘어오셔서. 그리고 카톡 주시고 넘어오세요. 저희 주차 좋아요. 네, 오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오세요. 아, 뭐야, 이거. 뭐 치는 거야, 형. 네. 넘버님, 어서 와요. 예, 파치님, 어서 와요.
아, 영어 닉 하신 분들은 한글 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뭘 아닥이야, 꺼줘. 닥쳐클레어. 아이고, 포지터누님 돼버렸다. 너 때문에, 씨, 꺼져. 어제랑 똑같은 복장이야. 아, 그래요? 당장, 아, 저희 방송에 이렇게 흥하는 거 처음 봐요. 저, 쪼갱님, 선수는, 안, 저는 선수 안 해요. 저는 홍당님 선수 안 별풍선 해요. 100개 땡 큐쌉싸비우스 혼당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머. 감사합니다. 같은 옷이야. 사진 우리 두 개씩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클레어는 맨날 구박받지. 아, 홀이 아니고 당구장에 여섯 대 있어요, 여섯 대. 이 유리카까지 포함해서 여섯 대예요. 서울 시장님 어서 오시고요. 아, 근데 제가 선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아마추어로서 그냥 활동하고 싶어요. 신발이랑 머리 깔맞춤. 무슨 머스타도 보는 줄? 아, 바티골님 화이팅 하셔야 되는데, 응원 군단도 오셨는데. 자, 화이팅 하시죠. 아, 허스키 보이스 좋아합니까? 은기님, 고마워요. 이제 제가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유튜브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다들 안녕. 실내 배경님,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18점, 17점부터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참여는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넘어오셔서 팬가입 하시고 카톡 문의 주세요. 아, 멍 아직 안 빠졌어요. 아직도 아프네요. 랩님, 고마워요. 걱정해주셔서. 선수들은 뭐 28점도 선수 있어요. 스키? 스키 타고 싶네. 한 번밖에 안 타봤는데. 아, 수아 방송이야? 아, 수아 방송. 제가 그 자음 모음밖에 할줄 몰라요. 수아는. 뽀리님은 수아로. 뽀. 리. 나. 리. 네, 치즈님 고마워요. 야, 다대를 이걸 치셨어? 지렸다. 나이스. 아우, 파이퍼. 나이스. 아, 박수로 치잖아. 아, 산이요? 아, 아시겠죠?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거 내가 안 넘어가지.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스피커폰 음소거 하시면 돼요. 음소거. 아, 덩크유님,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없는 또. 200이시면요, 조금 더 쳤다가 15점으로 입문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 위치는요. 아, 소주 한잔 사러 서울 한 번이요? 예? 네, 제홍님, 너무 놀러 오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장채님, 저 지금 얼굴 안 보이나요? 방송이 많이 착해지셨어요? 보라돌이가 그 보라 얘기하는 건가? 내일 코스피 오를까? 그런 거를 여기서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안 돼요. 23점이시면 화요일 날. 매태님, 어서 와요. 아이고. 그러게요, 영준님. 네, 저희 방송사 컨셉이 또 예능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네요. 자, 지금 덜덜이. 자, 오늘 칠각이라서 공이 계속 바뀔 거예요.
별더러 설마 그 이렇게 댐방 브릿지 좀 힘든데 이거를 설마 우라를 치는 건 아니겠지? 어려운데? 아 맞다 오늘 팔각이다. 뭐야? 아 그걸 친 거야? 아 그래요. 정말 보내주실 거면은 이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치시는 분들 다 고수예요? 치수 밑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 보라돌이가 그 보라씨가 아닌가? 어서 오세요. 뉴펜스 세 분 여기 적어놨습니다. 알고 있다. 자, 해커님 오셨네요. 저 나가서 채팅으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다. 안녕하십니까. 야, 바티꼴님, 에디 덕스님, 전특보스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좀 일이 있어서. 35점은 금요일 날 오면 돼요. 금요일 날. 예, 안녕하세요. 누가 잘 치고 있나? 나 또 앉자마자 또 같이 쳐본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잘 쳤나요? 지금은 예전 그런 게 딱히 없어요. 누가 제일 잘 쳤지 이런 게 없어요. 딱히 다 잘 칩니다 요즘에는. 희한하게 다 잘 쳐요. 당구협회 회장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야 당구협회 회장님 네, 금요일날 오면은 저도 칠 수도 있고 당달령도 칠 수가 있죠. 오 됐다 이거 안되네. 자 지금 친 동생이 코미어. 야 코미어가 이제 화요일날 오늘 치게 되는데 좀 빡세긴 하네. 그래도 쟤는 이겨간다는 거. 아 지금 치시는 분이 이제 바티꼬리님이시구나. 당구 잘 치실 것 같아. 23점. 어머나 나보다 두 살이었나 어리네 지금 치시는 분이. 나보다 두 살이나 어렸어. 분당에서 치시고. 아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풀사 잡아준다고 두께씨가 미쳤네. 그래 그렇게 쳐야 당구가 는다. 아, 당구 지는 법은 두께 동생에게. 이 땡큐 당구에서는 이 외과도 있고 넷과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 상담하는 정신 진료과도 있고 다 있어. 뭐야 당점을 뭐 어디 주고 계시는 거야? 아 상대로 친다 하대로 친다. 예 해대포님 로빈님 안녕하세요. 상대로 친다 하대로 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뭐 당구 큐따로 치는 거죠. 다들 다 당구 큐따로 치는 건데 이 하대의 무게를 다 실어서 치냐 아니면은 이 하대 상대의 힘이 상대의 힘으로 치는 공들이 이게 있어요. 그런 공들이 뭐냐면 약간 공을 꼬집는 공 그리고 하대로 실어서 친다 이거는 큐 무게를 전체를 다 이용해서 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자 지금 치시는 분이 에디 덕스님. 이분은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3살이. 저 아는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 저번에 한번 왔었던 그 동생이 있는데 35점 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인 줄 알았어요. 예. 아, 저보다 두분다 어리시구나. 나보다 많은 줄. 자, 공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덜덜이. 지금 덜덜이랑 코미어. 지금 치는 덜덜이하고 이 코미어하고 어저께 쳤었던 밤토리. 이 셋은 친한 형 동생 사이들인데 이 동생들이 서로 날마다 자기 당구장에서 모여서 당구 치는 동생들인데 같이 형 동생들인데 아, 잘 쳤다. 동생들이 죽방들을 참잘 쳐요. 생각보다 점수는 낮은데 그렇다고 실력이 막 그렇게 뛰어나고 그러지도 않아. 여기 당구장 와서 게임 치는 거 보면은 50이닝, 55이닝, 빨리 끝나야 40이닝 초반 이렇게 끝나요. 근데 죽방을 치면은 전투력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죽방들을 훨씬 더잘 치는 동생들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연로 카톡으로 문의하시면은 이 친절한 상담원 두께 씨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지금 치시는 분이 전특 보스님, 46살이시고. 아, 나또 어색하게 또 좋아하는 선수의 제 이름을 적어 놓으셨네, 나 또. 아, 나. 최고 잘 치는, 치약한 공이 학구네. 학구라고 적어 놓으셨어. 근데 학구 못 치셨네. 이게 점수가 낮을 땐 학구가 어렵죠, 여러분. 학구가 많이 어렵죠. 학구가 많이 어려운 거는, 이, 일적구한테 충격량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뒤돌려치기, 우라를 칠 때는 충격량이 좀 많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공들이 많이 있는데 학구에서는 충격량이 많으면은 에러가 되는 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치신 선생님은 송기수 선생님이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학교 선생님이셨죠. 기수 선생님이셨어요. 기수 선생님, 고등학교. 정년퇴임을 하시고, 제 당구를 굉장히 즐기시는 선생님이신데, 저희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죠? 손기술을 엄청나게 잘 쓰세요. 제끼라우의 달인이죠, 제끼라우. 아, 15년 전쯤에. 아, 오늘 왜 이러죠? 오랜만에 출전하셨는데, 공이 좀더 늙으신 듯? 자, 쓰리가락 쳐야지, 두께씨, 이거는. 쓰리가락 안 치네. 아, 더블 친단 얘긴데? 키스 열로 빼나요? 아, 원래 있어요. 공이 늙었다는 얘기는 당구장에서도 가끔씩 씁니다. 왜냐면, 파이팅이 너무 없어. 공이 싱싱하지가 않아. 공이 늙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 다니는 게. 힘들어, 공 다니는 게 힘들어. 공 굴러가는 거 보면은 애가 힘들어 있어. 공이 늙었다고 그럽니다. 이 젊은 이 동생들 치는 거 보면은 공이 안 늙어. 안 늙어 있어. 싱싱해. 아, 은사님이시라고요? 바티콜님, 이거 학구 쳐야 되겠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세게 일적구의 두께를 8분의 5 이상 두께를 맞추고 당점을 내려서 1쿠션, 2쿠션, 3쿠션 치는데 풀스윙으로 들어가는 거. 쏙다 들어가면 되고 당점은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당점 아니겠고, 9시 아니겠고, 8시 정도. 당점이 지금은 전화스트로크로 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일단 첫 번째, 두께가 좀 얇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 두께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두께보다는 좀더 두꺼운 두께를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큐스피드가 너무 느렸습니다, 지금. 큐스피드가 여기서 착 들어가야 되는데 착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지금 같은 이렇게 둔곽에서 내공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가격에서는 수출 스피드가 딸리면 어떻게 된다? 당점을 많이 내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훨씬 더 수출 스피드를 붙여서 아끼지 마세요. 양껏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우라치시는데 나올 때 키스 없으면 짧게. 지금 같은 각도는 힘들었죠.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되는 두께인데 저렇게 늦게 나오면은 다이렉트성 3쿠션으로는 무조건 없다고 봐야 되죠. 자, 하코로 치면 되고. 자, 하코 치면 되는데 여기 25.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다 앞에 떨어져도 되고. 좋습니다. 예. 그 쓰리가랑하고 단타가 있었을 때 어떤 거를 보냐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진짜로. 자, 학군데 그렇죠. 큐 각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각도에서 댐방부리찌란 말이에요. 저기서 큐 각도를 생각보다 지금 약간 모자랄 뻔했어. 모자랐네, 이거. 그죠? 이런 것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큐 각도를 여기서 이만큼 들었는데 좀더 들어버리세요, 이거를. 더든 상태에서 당점을 왼쪽을 주는데 들면 들수록 더 밑에 똥꾸녕을 더줄수 있잖아, 밑에. 안 들면은 큐를 수평을 하면 절대 여기를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든 상태에서 풀스윙으로 저것도 착 들어가 버리세요. 여기 막 추가요. 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박아주시고 봐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풀스윙으로 착 들어가는, 항상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각도일 때, 아까 같처럼, 내공이 이렇게 둔각으로 되어 있을 때, 내공이 끌어야 되잖아. 편하게 쳐서 절대 없는 공들이잖아. 근데 저거를 힘배합을 해서 알맞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양껏 쳐도 넘어갈 수 없는 당점을 찾는 게 좋아요. 아, 좋습니다. 1점. 지금 치시는 분이, 전특 보스님, 아, 보스님처럼 생기셨네. 당구 잘 치실 것 같은 그런 포스예요. 얍, 넘어갔네. 야, 학구가 취약하시다고 했는데 학구가 취약점이네, 확실히. 학구가 취약합니다. 잘 치실 것 같은데, 퀴즈리 학구도 잘 치실 것 같은데, 또 레슨 또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 또. 안 되겠네. 예, 피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혈원모집님 별풍선 혈원모집님! 530W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500개. 여기 혈원 모집합니다, 여러분. 혈원 모집. 자, 어떤 혈원, 야, 피를 나눌 형제를 모집한다는 거죠. 야, 감사합니다, 혈원 모집. 야, 전 모집 좀 해주세요. 김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입니다, 혈원 모집님. 샤샤샷! 야, 또 오자마자도 기분이 확 좋아지네. 뭐, 공이 늙었어. 우리 손기수 선생님 왜 이래? 공이 왜 이렇게 늙었어? 안 굴르잖아. 굴르나요? 야! 늙었어! 우리 선생님 누가 오늘 비타민 하나만 드리고 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혈원님 며칠 전에도 이렇게 쏴주시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쪼갱, 우리 그 송키 선생님이 비타민 하나 드리자고. 쪼갱, 우리 비타민 선생님이 아니라 송키 선생님 비타민 하나 드리자. 안 되겠다. 쪼갱, 우리 비타민 하나 갖다 드리자. 그래. 지금 하나 이거 물 한잔하고 해서 이것보다는 이거 하나 갖다 드리고. 이거 물 한잔하고 같이 갖다 드려. 공에 파이팅이 너무 없다. 아, 닉네임, 올드나 닉네임 친구도 송규 선생 제자예요? 와, 진짜. 사제지간이 죽방판에서 만나게 생겼어요. 아, 잘 쳤네.
코미어. 아, 머리가 참 이뻐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접시를 치는데 맞아서 열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큰 공이에요. 노란 공이 맞았다, 흰 공이 맞았다 한들. 그렇지? 지금 맞아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의 그런 각도예요. 왜 그런 각도로 볼 수가 있냐? 이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치는데 여기서 알다마를 부드럽게 쳤을 때 나미를 치려고 했을 때 절대 나미가 안 맞아요, 이거는. 빠른 스피드로 진짜 엄청난 얇은 두께가 아닌 이상 거의 열로 빠지죠. 우리가 알다마를 많이 쳐봤으면 알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공이 어렵네, 이거는. 자, 회전 리버스를 친다는 건데 당점을 많이 내린 리버스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롤링이 커지면 안 돼. 이 바운딩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 맞고 열로 올라갈 정도잖아.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약간 탄력을 붙여서 당점을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당점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요런 당점을 주신 다음에 빵 쳐서 얘를 약간 곡선을 만드는 느낌으로 쳤어야 돼요. 전 미래에서 좀 왔으면 좋겠어요. 미래에서 온 해커. 야, 미래에서 왔는데 당구를 알려주고 있어. 할게 너무나도 많은데 당구를 알려주고 있어. 무슨 주식시장을 가도 되고 로또를 사도 되고 할게 너무 많어. 나라를 위해서 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 근데 당구를 알려주고 있어. 미래에서 왔는데. 야, 미래에서 왔으면 당구는 안 알려줬을 것 같아. 알았습니다. 이번 생에는 당구만 알려드릴게요. 자, 학구입니다. 여기 앞으로 빠져서 뒤로 들어갈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외방이라고 봐야 되는. 외방은 뭐다? 들어갈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잘 쳤다. 이렇게 지금 빠져도 뒤로가 없는 것 각도였어요. 그래서 외방수로 보고 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공 아니었는데 잘 쳤어요. 자, 이 공은 야, 진짜 얼굴이 진짜 탈이 아, 좋으시다. 지금 치시는 분은 이거 치셔도 돼요. 이거 비껴치기 비켜치기 누가 그랬죠? 비켜치기 조금 비켜 열로 붙여놓고 쳐서 여기서 코너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질이었다. 야, 나이스 아싸리우스. 당점. 근데 당점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은 힘 배합이랑 두께가 살짝씩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치시는 분들의 당점이 보면은 제가 치는 당점하고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그 당점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당점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요 당점도 될 수도 있고, 이 당점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엽! 아이고, 아깝다. TV에서는 제가 좀 약간 분명히 지금처럼 이렇게 뜸들이는 시간이 나와서 TV에서 해서는 못해요, 제가. 자, 덜더라. 이거 흰공, 이거 뒤돌려치기 치면 되잖아. 키스 열로 빼면 되잖아. 열로 치고, 전 공에 반두께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 반두께 치다가는 혹시나 두껍게 맞아서 날 수도 있으니까 8분의 3 두께 정도만 치고. 그렇지. 회전만 다 주면 되는데 회전을 안 줘서 그래. 저런 각도가 두께를 이렇게 절반 정도에서 8분의 3 정도 두께를 맞추고 가기 때문에 내 공이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뒤쪽으로는. 근데 얇게 맞으면 혹시나 넘어갈까봐 회전력을 자신 있게 못 주는 거예요. 당점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두 타임 치죠, 4시간. 4시간 칩니다. 자, 이거는 짱골로 들어간 다음에 치면 되는데, 아, 지금 어딜 치시는 거야? 오른쪽 회전이면은, 어머, 짱골란데?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근데 키스가 회전력 다 살려야 되고,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짧다고 봐야지. 이런 건 어렵죠? 광풍영님, 어서오세요.
성규수 선생님 약물 복용 하셨어요 지금? 약물 복용 했어요. 자, 5 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거의 5 쿠션 칠 수도 있고, 3 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얍! 나 진짜 여기서 얍! 또 빠졌어. 미쳐버리겠네. 공이 확실히 이제 싱싱해요 여러분. 그죠? 약물 복용하니까 공이 싱싱하게 다녀서 넘쳐버렸어. 저렇게 파이팅 있게 다녀야 됩니다. 자, 빵추레이션 1쿠션, 2쿠션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돼.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된다. 두께 봐, 두께 봐. 빠졌네? 진짜 빠졌네?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는 더블을 칠 수 있는, 더블 칠 수 있는데 20점 치는 코미어가 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우라도 칠 수가 있고 오마우시 레지를 칠 거야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오마우시를 치는데 치다가 원 쿠션, 투 쿠션에서 키스가 날 수가 있어요. 뭐니? 얍. 아, 저렇게 투 쿠션에 키스가 나네. 이렇게. 저희께 뭐 이상하다고요? 왜 그러지? 자, 여기서 이 공은 이거를 세워치기 다대를 쳐도 되고 요것도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쳤을 때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깊숙이. 자, 칠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공을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겨냥하시고 회전력은 조금만 느낌팁만 주시는 거예요. 느낌팁. 공의 얇은 두께를 보시는 겁니다. 저렇게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려워요. 일단 어려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1접구가 맞고 열 여기서 맞는 순간 열로 이렇게 맞고 뒤로 후진을 했다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어떻게 되죠? 각도가 커지잖아. 그러면 여기 맞는다고 해도 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회전력을 반팁 정도나 원팁 정도에 준 상태로 힘배합을 해서 쳐야 될 공이야. 어려운 공입니다. 자, 학구를 칠 텐데, 그렇죠. 당점 올리는 거 좋아요. 그래서 공에 두껍게 쳐야 됩니다. 두껍게 치고, 여기서 회전력이 많이 살아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학구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몇 번 드렸는데 항상 1접구의 두께를 많이 쓰세요. 내 공이 1접구하고 내 수구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두께를 좀 10개 써도 되는데 좀 멀어졌다 이렇게 그러면은 두께를 좀 많이 쓰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점에 여기 높낮이를 찾는 거예요. 본인만의 큐 깊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분은 팔로워가 더 깊은 분이 있고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된다? 공이 더 많이 끌릴 수가 있죠. 아, 이거 지렸다. 그리고 큐 깊이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끌림의 현상이 팔로우 깊은 사람보다는 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인에 맞는 당점을 찾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회전력 주는 7시, 8시, 9시, 10시 여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이 공은 뭘 치시나? 흰 공 치시면 되는데 흰 공 키스를 이쪽으로 보내놓고 내 공일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건 아니다. 이걸 치시는데, 자, 키스 뺄 수 있어요. 얇게 쳐야 된다는 키스가 있는데, 거의 여기서 키스가 나는데, 야, 지렸다. 이거 괜찮지? 와. 박수. 아, 여러분, 박수입니다. 야. 살벌했다, 지금. 가능성. 야, 두껍게 쳐갖고 저거, 야, 저 점수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코너 깊숙이 생각보다 들어가야 돼. 생각보다 깊숙이. 그래서 40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아! 아까비. 독불 장군님이 몇 번 참여하셨는데 한 번도 못 이기셨죠. 퇴학 한번 당하시고. 자, 똑같이 여기 들어오는 라인 40라인이에요. 40라인인데 여기서 빵 쳐서 내 공이 밀리게끔 치면 요 정도 갖다 놓고 치시면 돼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해. 봐봐요. 이런 게 있는데 내 공이
요렇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었는데. 아, 살타 형님 100%가 100개 감사합니다. 일적구를 두툼하게 써서. 오늘도 수고들 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형님. 여기서 일적구가 스트레이트로 가게끔 칠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어. 이런 모양이면 어떻게 된다? 스트레이트 각보다는 내공이 짧게 나온다. 저런 느낌도 잘 아셔야 됩니다. 한번 내공을. 아, 나이스 삽사비우스. 지렸다. 그, 뭐냐. 한 박자 눌렸다가 오는 느낌. 그거는 아마 한 25점 정도에서는 알 수 있는 느낌인데, 지금 치시는 그 에디 덕스님은 그 느낌을 지금 잘 이용하고 치셨어요. 알고 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두껍게 쳤는데 그렇게 된 건지. 자, 시카키리우스. 야, 저거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은, 예비 퀴즈 폭을, 자, 뭐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내공이, 이 오른손이 섰다가 나오면 안 돼. 하나, 둘, 셋, 그대로 나가줘야 돼. 이 한 박자 섰다가 이렇게 나가는 순간 저렇게 밀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샥! 들어가면은 그냥 아스바리가 제대로 걸려서 그냥 시깎이 제대로 먹습니다. 나이스 얼더리. 자동식각 형님 어서오세요. 김행직 선수만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 말씀 잘하셨는데 김행직 선수가 보면은 눌러치기를 굉장히 잘 쳐요. 잘 많이 사용을 하고 당구 눌러치기만 잘 쳐도 어느 정도 일정의 그 고수의 대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느낌만 잘 알아도. 자, 키스. 지금 저렇게 치면 공이 두꺼워. 열로 키스를 뺄 정도의 두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 공이 어떻게 된다? 완전 느린 속도로 와야 돼요. 두께가 많이 두껍잖아요. 이거 충분히 앞으로 키스도 뺄 수 있었어요. 뭐 HOT는 무슨 어색하게. 자, 이 공은 어려워요. 이쪽으로 칠 수 있고. 자, 이쪽으로 칠 거예요. 그러면은 키스를 코너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빼든 내 공이 이렇게 빼든 다 회전력은 너무 많. 와, 줄여서 얍. 아, 야, 저 속도로 쳐가지고 내 공을 짧게 만들었어. 저게 뭐냐,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내 공을 부드럽게 끌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끌어놨는데 라스트 쿠션에서 회전력이 없으니까 짧게 빠졌거든요. 근데 저거는 좀 어때,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약간 좀 얍삽이에요, 얍삽이. 저렇게 치면은 라스트 쿠션에서 테이블 공의 회전력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공 상태면 많이 먹을 텐데, 조금이라도 딱딱해진 공이 되면은 퉁 치는 거예요. 라스트 퉁 타법을 이용해야 되는 타법이에요. 나이스. 오, 이분 잘 치네. 니가 두께비냐? 자, 바꾸죠. 여기서 자, 살짝 부드럽게 눌러갖고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당점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뭐야? 짧아? 되겠지? 아우, 됐다. 이은비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쌉이오스. 감사합니다, 이은비님. 자, 앞으로 칠 텐데 여기 몇 각도다? 25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키스 여기서 이 키스만 안 나면 돼요. 그렇죠. 25 조금 짧게 떨어졌으면 뒤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그것까지 고려한 힘배합이었죠, 이거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런 힘배합을 쳐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상태예요. 자, 일적골을 거의 안 움직이게끔 치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짧게 들어가겠죠. 자, 일적구에 저렇게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힘, 천천히 쳐도 이런 힘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적구한테 힘을 안 뺏기니까. 자, 또 학구를 치는데 이거는 회전력이 다 들어가면 없는 공이, 어느 정도 회전력을 뺀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회전이 다 주고 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다 주고 쳤을 때 안 나와요. 진짜 코너에 딱 꽂히면 나올 수 있어도 그거는 진짜 딱 꽂혔을 때 얘기예요.
딱 꽂히는 능력이 더 어려워요. 회전력 조절해서 치는 것보다. 자, 비켜치기. 비켜, 쫑 비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쫑 비키라니까. 자, 1교시 끝났습니다. 1교시. 아, 이은비님 예약하셨다고요? 이은비님? 네, 예약됐습니다. 둘, 넷, 여섯. 야, 내일도 사람이 이렇게 많어? 자. 누가 1등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늦게 와서 누가 1등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이, 감이 안 온다. 누가 1등일지. 이분이 잘 찍고 계셨네. 1등 138알 에디 덕스님입니다. 에디 덕스 138알 1등. 2등 덜덜이 111알 3등 공동 3등이에요. 독불장군님하고 코미어 108알 그리고 5등 두께씩 100알 6등 바티꼴님 90알 7등 전특보스님 76알 꼴등. 몇 알 더 드려야 될까요, 우리 기술자 선생님? 이 약 하나 가지고 부족하나? 뭐 여러 가지 약 종류가 있는데 다른 것도 드려야 되나? 59알 기술 선생님. 야, 이러면 안 되는데.